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여나 제목이 조금 공격적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이어리 고민하실 때 무엇을 보세요? 형태, 그리고 뭐 종이칠, 그다음에 뭐 종이 두께, 그다음에 뭐 브랜드, 그 다이어리의 브랜드, 뭐 몰스킨이냐, 로이텀이냐, 막 이런 것도 보겠죠? 그리고 뭐 종이 색깔도 보실 거고, 그리고 당연히 디자인 볼 거고, 재질 볼 거고, 그리고 뭐 형태는 아까 말했는데 뭐 60이냐 제본이냐 뭐냐 뭐 이런 것도 다 보실 거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보시는데, 근데 제가 제본을 배우고 나서 다이어리를 새롭게 보게 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를 보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구나. 다이어리를 내가 선택을 할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김이 새셨죠? 제목은 막 무슨 세상 중요한 걸 말할 것처럼 해놓고, 여러분, 다이어리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조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종이를 본다 할때 우리는 보통 뭘 보나요? 다이어리, 여기 예쁜 다이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 다이어리를 볼때 종이를 본다 하면 여러분은 일단 처음 종이 색깔을 보실 거예요. 종이 약간 이런 맨들맨들한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까끌까끌한가, 이런 거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 두께가 몇 그램인가, 이거는 90g인데 몇 그램인가,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종이의 종류가 뭔가, 크라프트지인가, 아니면 그냥 스케치용지인가, 아니면 제도용지인가,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종이의 브랜드를 보실 수도 있겠죠. 문켄지라든가, 토모에리버라든가, 클레르퐁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이를 본다라고 할 때, 가장 진짜 기본적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의 결입니다. 너무 무슨 뭐라도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저는 몰랐는데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진짜 너무 극명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이거 제가 꾸민 표지예요. 오늘 보여드릴 노트가 이렇게 네 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노트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만들다 만회입니다. 그래서 네, 만들다 만회 하나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노트가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란 색깔 종이는 클레르퐁텐에서 나온 종이고요. 만년필을 견디는 아주 멋진 종이고, 90g짜리 카피 용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코팅이 된 그런 약간 맨들맨들한 재질의 그런 종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그 선생님은 종이를 함부로 사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일단 무슨 종이든 사고 싶은데 특히나 만년필이 되는 종이를 사고 싶어서 그냥 아무 따 생각 없이 클레르퐁텐의 종이를 500장을 샀습니다. 저한테는 이 파란 종이가 500장이 있는데요. 지금 한반 이상 썼으니까 200장밖에 없을 건데, 아무튼 막 이만큼 돼요. 이만큼의 500장의 클레르퐁텐 종이가 있었어요. 이게 500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500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해요? 선생님 몰래 책을 만들었죠. 선생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이제 저는 그냥 못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든 노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 종이마다 여러분 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진짜 딱 한번 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종이 결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의 종이 그걸 갖고 왔는데, 여기 아주 평범한 노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두꺼운 종이예요. 제가 알기로 130 아닌가 210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얘를 보통은
그냥 속지로 쓰거든요. 그 본문 보지로 써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 종이 결을 느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접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국을 낼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조용필 아저씨의 노래를 틀고서 이걸 하시면 좋아요. 바운스 바운스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바운스 바운스 느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탄성이 느껴지거든요. 얘가 훨씬 더 뻣뻣하고요. 얘가 훨씬 더잘 접힙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의 결은 뭐냐? 얘는 이렇게 접히는 종이인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종이. 그럼 이걸 한번 접어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접잖아요? 결 반대로? 그러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접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 이제 이런 애가 이제 어디 들어가는 애냐면 이런 데 들어가는 애예요. 이렇게 부문 보호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A5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면 A5는 뭐다? A4를 반으로 접은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 정도 되겠죠? A5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더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사이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A5 사이즈 속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다 본문 보호지를 이렇게 붙이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종이 같은 경우는 결대로 접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붙이면 말이 안 되겠죠. 못 쓰겠죠. 얘는 무조건 이 사이즈보다 조그만 책에다가 본문 보호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제약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이어리를 만들 때 종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이의 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데 이 다이어리를 만들 때이 노트를 이 책을 만들 때이 책에 들어가는 모든 종이는 다 종이 결이 열리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겉에 들어간 이 단단한 종이 있죠? 이 단단한 종이도 결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열때 이렇게 열잖아요. 누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엽니까? 이렇게 여는 다이어리는 따로 있죠? 그쵸? 대부분의 많은 다이어리는 다 이렇게 옆으로 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이가 무조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향으로 종이 결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잘 접혀야, 그래야 맞는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잘 접히는 종이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종이 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A4를 넣었을 때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탈락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이 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지 같은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이 클레르퐁텐 종이도 얘 같은 애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종이 결이 이 세로 방향입니다. 이 결을 한국에서도 얘를 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숏 그레인, 롱 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이게 숏 그레인이어야지 짧은 결이어야지 이거를 저희가 A5 사이즈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 종이 같이 롱 그레인인 경우에는 약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비운의 종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클레르퐁텐 종이도 정말 슬프지만 네. 롱 그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클레르퐁텐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두개 중에 이거여야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종이 결이 중요하다고 말은 계속 해주셨죠. 제가 들었어요.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 노트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빡빡 걸려요. 이렇게 넘길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노트. 이거는 결 제대로 다 지킨 노트거든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선생님 말을 듣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노트인데, 보시면 엄청 잘 넘어가죠. 종이 그람 수는 같아요. 근데도 엄청 잘 넘어가요. 얘는 이게 탄성이 느껴져요. 이 종이가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잘 접혀요. 이렇게 접으면 잘 접히고, 이렇게 되면 탄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노트를 열 때의 느낌이 굉장히 뻑뻑하고, 그리고 이 노트가 뭐랄까, 약간 이렇게 저항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걸 노트를 누르는 거를 그런 거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들다 만 이유가 이게 너무 빡빡해서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만들다 말았거든요. 뭐 버리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잘못 만들어서. 그리고 이 친구도 이것도 롱스티치 선생님한테 배우지도 않은 거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저 혼자 만든 노트인데 이렇게 약간 그 서류 봉투처럼 만들었거든요. 커버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그레인이 안 맞아서 보세요. 엄청 턱턱 걸리죠? 이게 턱턱 거려요. 턱턱턱턱 거려요. 그리고 이거를 쭉 보여드리고 그 이 종이 결이 잘 맞는 저의 이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장난 없죠? 장난 없죠? 이거를 똑같이 해본다 하면 뻑뻑해요. 이 종이가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장이 집히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고 근데 얘는 이거 그냥 완전 쉽고 이렇게 하는 거 완전 쉽고 물론 사이즈 차이도 100%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건 100% 종이 결이에요. 얘가 이렇게나 두꺼운데 엄청 잘 접히고 엄청 잘 열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상의 결론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다이어리 살 때 종이 결꼭 확인해 보십시오. 다이어리에서 종이 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다이어리는 종이 결을 지킵니다. 만약에 종이 결이 안 지켜진 다이어리가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브랜드 다이어리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 종이를 처음에는 한 장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교보문고 같은데 가시면 그 샘플 있잖아요. 샘플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여기를 느끼세요. 지금 제이 검지가 있는 여기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더잘 접히거든요. 그러면 이 노트는 합격. 이건 잘 만든 노트.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한 여러 장 집으세요. 이만큼 여러 장을 집어서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당연히 장수가 많아졌으니까 아까보다는 탄성이 더 있죠.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는 거의 아마 거의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살때 그런 것도 염두에 보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얘를 이렇게 열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열었을 때 종이가 이렇게 훅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이 맞게 잘 만들어진 다이어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이어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철이라고 해야 되나? 상철? 중철. 약간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찝은 노트들 있죠? 그런 노트들이 조금 사이즈가 작거나 하면은 결을 제대로 안 지킨 종이가 좀 있고, 제가 그 서커스 보이밴드라는 브랜드에서 이만한 조그마한 노트를 사서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결이 안 맞더라고요. 엄청 뻑뻑하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노트가 다 결을 지켜서 만들진 않아요. 저의 이 그지 같은 노트 세 권을 보십시오. 애정도가 팍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만들고 나서 얘를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의 실험의 종착역 같은 애였던 거예요. 종착지. 그러니까 이제 그지 같은 애를 세 권이나 만들었으니까 도대체 이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지켜서 만들면 얼마나 좋은 노트가 되나 보자 이러고 만들었는데, 근데 엄청 좋은 노트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선생님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보통 다이어리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종이 결을 지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호지도 종이 결이 지금 네, 제대로 이렇게 열리는 결이어야 되고, 바깥에 있는 이 하드보드도 그렇고, 두꺼운 종이도 그렇고, 안에 있는 속지는 말해 뭐해, 당연히 그렇고, 이런 표지나 이런 애들도, 표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괜찮대요. 선생님이 괜찮대요. 책 천도 어쩔 수 없이 몇 조각이 안 남아 있으면 그냥 쓰래요. 근데 정석으로는 모든 이 책을 구성하는 모든 거, 북마크 빼고 종이로 된 모든 것, 이 전부 다이 결이 열리는 방향의 결이어야 맞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먼저 알고 계셨다면 제가 무식했던 거라 죄송하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꼭 다이어리 사실 때 종이 결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종이 결도 살피다 보면은 더 는다고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전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한번 틀렸는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종이의 그 느낌에 따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종이를 접어보면 이게 종이 결이 맞는지 아닌지 잘알수 있어요. 종이가 만약에 결대로 잘돼 있는 거를 내가 접으면,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빠그러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결을 거슬러서 그렇게 접어버리면, 그러면 종이가 약간 그 안에 있는 그 펄프 같은 게 드러나요. 그래서 약간 그걸 약간 빠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다이어리를 망가뜨려야 알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딱 열어서 그 샘플 있을 때새 거에다 하지 마시고, 네, 열어서 딱한장 손에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눌러보고, 그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눌러보시라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느끼고, 그다음에 여기를 느끼고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 저 사람이 말한 종이의 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뭔가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40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던 게 아주 이 작은 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다음번에 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다이어리 결 확인해 보시고, 아, 그리고 제 생각에 60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속지의 결을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다르고 또그 종이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재본을 하는 거는 인쇄소에서 보통은 종이 결대로 다 해요. 그게 정석이니까. 근데 60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을 뚫는 거다 보니까 이걸 넘기는 걸 신경을 안쓸 것도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책을 넘긴다라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60 다이어리도 종이가 결이 이렇게 되는, 네, 롱그레인인 게 훨씬 더, 아,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재본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게 숏그레인이 맞는데, 근데 재본 다이어리는 이게 길어야겠죠? 아무튼 긴 방향으로 접히는 게잘 접혀야 아마 이렇게 쓱쓱 넘길 때
잘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아까 말했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